버스나 지하철,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시더니, 유독 택시 안에서는 턱에다 걸치고, 그러면서 대화하거나 아니면은 전화통화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,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. 택시는 더 안전한가? 또 손님이 타시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소 체크가 될까요? 예. 문현동 요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전 좌석. 벨트 클립이 시트 안에 있어서 살짝 벌리셔야 돼요. 어디로 모실까요? 을지로 3가요. 을지로 3가 여기요? 네.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.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. 전광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전광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디로 모실까요? 약수역이요. 약수역이요? 네. 잠시 기다려주세요. 네. 내리실 감사합니다.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 긁으셔야 될 거예요.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카드를 떼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거래 처리 중입니다. 용역카드로 감사합니다. 항상 마음은 아 서울역이야 SRT고 아 수서요 수서 아 수서역입니다 서울역 아닙니다 전화 발음을 똑바로 할 수 없었어 아 죄송합니다 광고판이 생각보다 크네
지지대를 안 달면 지붕이 무너지게 됩니다. 누구 머리에서 이런 게 나오나? 그거 하나는 있겠다. 빈 차등을 내 맘대로 못 끄는 거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디로 모실까요? 상암동 서구연희 시장입니다. 네, 네. 세차장에 사람 많아. 우와. 어디로 오실까요? 신당동 논골 사거리 쪽으로요? 논골 사거리 쪽으로요? 네. 택시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? 개인 택시는 이제 5년째고요. 법인 택시도 5년하고 10년째입니다. 10년째.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. 마인드가 중요한 거네요. 그렇죠.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.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. 기다려주세요.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올리세요. 영수 좀 어떻게 할까요? 아, 됐습니다. 네, 놓고 가는 겁니다. 보시고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얘는 기력을 다 하는 것 같네. 너도 좀 쉬어라. 하루 종일 울었으면. 아버지 차? 내 차.